지 My battery is pretty low. Do you see the clarity? 안녕 냥둥이들. 제목 보고 깜짝 놀래서 들어봤을 수도 있겠다. 나는 05년생이 아닌 98년생이란다. 우리 때는 뭐 몇 년생 몇 년생 이런 거 안 했는데 요즘은 그러더라고. 저 얼굴이 무슨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까봐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한번 살짝쿵 내 혼자 찔려서 해봤고, 너희가 또 내 학생 메이크업을 굉장히 많이 좋아해 줬었어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어. 진짜 지금 날씨 하기 딱 예쁜 그런 메이크업이니까 우리 꼭 같이 해봤으면 좋겠고, 이 학생 메이크업에서는 댓글도 무조건 우리 반말로 남기는 거 알지 얘들아? 반말로 댓글 달아줬으면 좋겠고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줬으면 좋겠어. 그럼 요 러블리한 05년생 메이크업 한번 시작 해볼게. Let's go. 그럼 이제 메이크업 들어가줄 건데 제일 먼저 토너를 또 사용을 해줄 거야. 토너는 요거 사용해줄 거거든. 이 더랩바이 블랑드 그린 플라보노이드 2.5 패드. 내가 패드 진짜 좋아하잖아. 근데 이것도 완전 이렇게 쌈무같이 엄청 얇은 애라가지고 토너 팩 해주기가 진짜 좋더라고. 확실히 이렇게 토너 팩 해주고 나면은 화장이 진짜 잘 먹어. 이걸로 이마까지 이렇게 붙여줄게. 요것도 내가 요즘에 진짜 잘 쓰는 스킨케어 중에 하나인데 되게 진정이 잘 돼. 요즘에 내가 잠을 너무 못 자거든? 거의 밤낮이 완전 바뀌었어. 나 지금도 3시간? 3시간도 못 자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잠을 못 자니까 피부가 너무 안 좋아지더라고. 지금 여기도 보이진 않는데 그 안에 엄청 딱딱하게 그 농 익는 그런 뾰루지 알지? 지금 그게 생겨나고 있거든? 그래서 최대한 안 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아마 며칠 뒤에 노랗게 올라오지 않을까 싶어. 진짜 완전 스트레스 받아 얘들아. 이걸로 이렇게 토너 팩 좀 해주면서 나는 기다려줄 거야. 그리고 오늘 렌즈는 이거 오렌지 리얼링 그레이거든? 내가 오렌지 렌즈를 진짜 좋아하잖아. 그래서 거의 인생 렌즈가 매번 바뀔 때마다 오렌지 렌즈로 바뀌는데 이거는 진짜 자연스러워. 그래서 진짜 우리가 쓰기에 너무 좋잖아. 우리라고 하니까 나 살짝 찔리는데 정말 자연스러워가지고 아주 찰떡이야. 이걸로 이렇게 좀 해준 다음에 닦아내서 마무리를 해줄게. 내가 진짜 요즘에 밤낮이 바뀌어서 잠을 잘 못 잔다 그랬잖아. 그랬더니 아 강제로 1일 1식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아주 살이 쭉쭉 빠지고 있어. 이거는 정말 좋아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좋긴 해. 근데 이제 피부가 나빠지고 있어서 굉장히 서터레스를 받고 있는데 일단은 요거를 찹찹찹찹 두들겨서 흡수를 시켜줄게. 또 우리가 곧 체육대회 시즌이잖아. 나도 몰랐는데 댓글로 이제 곧 체육대회 한다고 체육대회 메이크업을 찍어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또 우리 학교는 체육대회 우리 학교는 체육대회를 아직 예정이 없는데 일단 찍어보고 있어. 너희가 참고해서 예쁘게 메이크업 했으면 좋겠어가지고 이렇게 찍어보고 있어. 근데 나 학생인데 매니큐어 이거 맞니? 무튼 그 다음에 앰플 발라줄 건데 앰플은 이 세비앤코키 포어 타이트닝 앰플 사용해줄게. 이 세비앤코키라는 브랜드를 처음 들어볼 영동이들도 되게 많을 것 같거든? 나도 이번에 처음 접해본 브랜드인데 이게 우리가 잘 아는 동국제약에서 20대들의 다양한 피부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더마 뷰티 브랜드거든? 나는 평소에도 내가 사용한 제품들이 동국제약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 그래가지고 동국제약에서 더마 뷰티 브랜드를 만들었다 해가지고 되게 기대를 많이 했거든? 근데 사용해보니까 진짜 너무 좋은 거야. 특히 요즘같이 이렇게 날씨가 미친 듯이 건조해지거나 또 나처럼 이렇게 잠을 못 자는 우리 영도이들 많을 거 아니야. 우리 또 공부 열심히 하고 막 이러다 보면은 잠을 잘 못 자잖아. 그래서 이럴 때 스킨케어를 진짜 탄탄하게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한데 이 포어 타이트닝 앰플은 스킨케어는 물론이고 화장까지 되게 잘 먹게 해주는 그런 앰플이거든? 이게 일명 모공 코르셋 앰플로도 불려. 왜 그렇게 불리냐면 우리가 지금 같은 환절기나 또 마스크를 쓸 때는 베이스가 되게 잘 무너지잖아. 근데 이 앰플로 기초 케어를 좀 탄탄하게 해주면은 이 피부 속부터 케어가 가능해가지고 화장이 진짜 쫀쫀하게 잘 먹어. 요거 제형을 내가 한번 보여주면은 색깔도 어쩜 예뻐. 핑크 색깔이거든? 이 제형을 내가 한번 보여주면은 이게 요렇게 보이지 얘들아. 끈적임 없이 되게 가벼운 그런 제형이거든? 그래서 나처럼 이런 예민보스인 피부들도 저자극 제품이라서 사용하기가 좋고 피부 진정이나 보습 그리고 윤기 또 번들거림까지 잡아주는 앰플이야. 일단 내가 요거를 한번 사용을 해줄게. 이게 모공 타이트닝부터 모공 깊이 그리고 모공 개수까지 총
총 3종 모공 케어에 도움을 주는 식물성 복합제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가지고 모공은 좀 쪼아주고 번들거림은 잡아줘서 좀 촉촉하면서 매끈매끈해 보이는 그런 피부를 만들어주기 딱 좋아. 특히 다 좋지만은 우리가 모공이 좀 발달되어 있는 그런 부위들 있잖아. 요런 T존이나 나비존 이런 데에 특히 효과가 더 뚜렷하게 나타나가지고 진짜 만족하면서 잘 사용해주고 있어. 나는 피부가 조금 건조해서 이거를 한 겹 더 이렇게 레이어링을 해주니까 훨씬 더 뭔가 쫀쫀하면서 이게 모공이 되게 미끈미끈하게 케어가 된 게 느껴져가지고 좋더라고. 이렇게 잘 발라서 흡수시켜주면은 이거 보이지 얘들아? 여기 이렇게 광이 되게 촤르르하게 흐르고 있잖아. 피부가 진짜 뭔가 촉촉하면서 속건조도 없고 되게 이렇게 쫀쫀하게 만들어주거든? 진짜 나는 끈적끈적거리는 걸 잘 못 써. 근데 이건 진짜 끈적거리지도 않아가지고 사용하기가 너무 좋아. 이렇게 앰플까지 발라줬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크림으로 마무리를 해줄 건데 크림은 이 세미앤커키 더마 큐어 크림 사용해줄게. 아까 내가 방금 사용한 그 모공 타이트닝 앰플은 모공 코르셋 앰플로 불린다 그랬잖아. 근데 이 더마 큐어 크림은 트러블 칠링 크림으로 불린대. 왜 그러냐면 이게 피부 결도 되게 매끈하게 케어를 해주고 피부 장벽 강화나 보습에도 효과가 좋아가지고 그렇게 불린다고 하더라고. 이거 제형을 보여주면 이렇게 이것도 앰플이랑 마찬가지로 조금 쫀득쫀득한 그런 크림 제형이야. 근데 이게 이렇게 발라주고 나면은 흡수가 쫙 되면서 끈적거림이 하나도 없거든? 이렇게 좀 촉촉하고 산뜻하게 마무리가 되는 타입이라서 메이크업 전에 사용해주기도 좋고 그리고 난 무엇보다 사용하면서 되게 좋았던 게 나는 단지 형태를 쓰면은 아무래도 위생이 조금 약간 그렇잖아. 근데 이거는 이렇게 튜브 타입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위생적으로 사용하기도 좋아서 너무너무 잘 쓰고 있거든? 내가 또 자외선을 완전 잔뜩 받아가지고 정말 많이 타서 피부가 엄청 건조해져가지고 요즘에 피부 케어를 정말 열심히 해주고 있는데 요 루틴으로 하면은 수분 관리랑 그리고 트러블 관리까지 이렇게 이중으로 할 수 있어서 되게 편하고 요렇게 해주면은 수분감도 진짜 짱짱하게 잘 잡아줘가지고 너무너무 좋아. 이걸로 꼼꼼하게 발라줄게. 진짜 이런 날씨일수록 스킨케어를 되게 잘해줘야 돼. 안 그러면은 베이스가 금방 무너져. 완전 막 되게 더럽게 지저분하게 무너지는 거 있잖아. 나 진짜 그런 거 싫어하거든? 이렇게 찹찹찹찹 두들겨서 마무리해줄게. 지금 피부가 진짜 매끈매끈해졌어. 이렇게 하면 화잘먹 루틴이 끝이 났는데 내가 또 보여줄 게 있어. 이게 진짜 너무 귀여워 얘들아. 바로 짠! 이렇게 귀여운 4종 미니어처 키트가 있거든? 우리 령둥이들도 이 영상 보고 이 제품이 너무너무 궁금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또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를 해봤어. 내가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에 작성해둘 테니까 우리 령둥이들도 꼭 참여해가지고 이 제품 한번 사용해봤으면 좋겠고 이제 그러면 베이스를 또 해줄 건데 베이스도 내가 어떤 거를 가져오면 좋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 근데 이거는 요즘에 너무 내가 잘 사용하고 있는 쿠션이라서 가져와 봤어. 바로 클리오 킬커버 더 뉴 파운웨어 쿠션 3호 리넨 컬러 사용해줄 거야. 클리오도 내 최애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이 킬커버 파운웨어 쿠션으로 말하자면 내가 정말 몇 통을 비웠을지 정말 가늠조차 안 갈 정도로 진짜 애정하는 그런 쿠션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이번에 리뉴얼이 돼가지고 이렇게 나왔더라고. 근데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요즘에 진짜 잘 쓰고 있거든? 이게 또 좋은 게 뭐냐면은 이렇게 이 퍼프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 그래서 여기 코 쪽 있잖아. 여기 바를 때 진짜 편하더라고. 일단 이걸로 사용을 해줄 건데 이게 되게 촉촉한데 마무리감은 살짝 세미매트하게 되거든? 이렇게 덜어가지고 자 얼굴에 바로 촉촉촉촉 양 조절해서 발라줄게. 내가 많이 탔잖아. 이 카메라로 보일지 모르겠는데 정말 새까맣게 탔어. 나 너무 많이 타가지고 이 3호를 발라도 지금 이렇게 좀 밝게 표현이 되거든? 그래서 각자 피부톤에 맞는 호수는 사용해주면 될 것 같고 어후! 야 장난 아니다. 이게 킬커버잖아. 지금 보이지? 커버력이 미쳤어. 지금 이렇게 뭔가 얼굴이 동동 떠보일 수 있는데 바르고 나면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발라주고 목도 톤을 살짝만 맞춰줄게. 이렇게 가볍게 한 톤 정리해주고 난 지금 피부에 뭐가 뾰루지들이 되게 많이 나 있는 상태라서 컨실러로 가려줄 건데 컨실러는 내 사랑 루나 롱래스팁 팁 컨실러 1호 바닐라 컬러 사용해줄게. 이걸로 잡티들을 가볍게 커버를 해줄게. 지금 진짜 피부가 너무 안 좋아서 커버해줄 게 되게 많아. 이걸로 톡톡톡톡 두들겨서 자연스럽게 경계 펴줄게. 잠 못 자서 아주 진하게 생긴 나의 다크서클도 커버를 해주고 밝혀줄 이런 코 쪽도 한번 가볍게 터치해줄게.
이렇게 한번 가볍게 커버해주고 이 루나 프로포토 피니셔 2호 블러 파우더 사용해서 가볍게 한번 픽싱을 해줄게. 이렇게 해주고 아까 방금 사용했던 컨실러 있잖아. 이 컨실러로 한 번 더 잡티 부분을 가려줄게. 이렇게 컨실러 하고 그다음에 파우더 올리고 그 위에 컨실러 한 번 더 올려주면은 보정력이랑 커버력이 훨씬 더 배가 돼가지고 진짜 커버가 싹 잘 되거든? 근데 중요한 점은 얇게 펴발라줘야 돼. 안 그러면 정말 두꺼워가지고 안 예뻐 보이니까 진짜 얇게 살짝 콩 펴서 발라줄게. 이렇게 발라주고 한번 살짝 손으로 이렇게 부채질 해가지고 픽싱을 시켜주면은 훨씬 더 고정이 팍 돼. 똑같이 두들겨서 마무리해주면 피부는 정말 완벽하게 커버를 할 수 있어. 그 다음 아이 메이크업 들어가 줄 건데 아이 메이크업은 릴리바이레드 무드 키보드 2호 사랑할 수밖에 없는 모브로부터 요거 사용해 줄 거야. 이게 이번에 릴바레에서 진짜 팔레트를 일갈고 만들었나 봐. 너무 예뻐가지고 이거 말고 다른 컬러도 진짜 잘 사용해 주고 있는데 오늘은 좀 되게 은은하게 데일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메이크업이라서 이 프로즌 로즈라는 컬러로 베이스 깔아줄게. 이걸로 눈두덩이 전체에 가볍게 슥슥 깔아줄게. 이게 컬러도 너무 딥하게 올라오지 않고 좀 자연스럽게 예쁘게 발색이 돼가지고 예쁘지? 이걸로 반대편도 똑같이 만들어줄게. 이렇게 깔아주고 여기 언더에도 같은 컬러로 깔아줄게. 그 다음 여기 있는 이 펄땡이 있지? 이거 진짜 예뻐. 이 아이싱 슈가를 여기 애교살에다가 발라줄게. 이게 진짜 약간 은은하니 완전 반짝반짝반짝한데 부담스럽지 않아가지고 되게 예쁘더라고.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글리터 발라주고 이 삐아 라스트오토 젤 아이라이너 13호 피넛 베이지 컬러 사용해서 이걸로 애교살을 좀 자연스럽게 그려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눈 중간 아래부터 쑥쑥 그어서 애교살을 만들어줄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걸로 입꼬리도 같이 잡아줄 건데 입꼬리도 살짝 올라가게 이렇게 아 한 상태에서 입꼬리를 살짝만 알려줄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면 입꼬리도 올라가 보이지. 그 다음이 릴리바이레드 스키니 매스 브로우 펜슬 4호 그레이 브라운 컬러 사용해서 이걸로 자연스럽게 빈곳 채운다는 느낌으로만 가볍게 칠해줄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채워주고 스크류 브러쉬로 빗어서 마무리 해줄게. 이제 아이라인 그려줄 건데 아이라인은 이 노베브 엣지 듀얼 아이라이너 2호 브라운 컬러 사용해줄게. 이게 펜슬이랑 그리고 펜 아이라이너 이렇게 브러쉬랑 두 개 같이 있거든? 그 진짜 편한 거야. 이거 하나만 들고 다니면 되잖아. 그래서 너무너무 편해가지고 이거 완전 강추. 이걸로 점막을 채워줄게. 이렇게 점막 채워주고 여기 있는 이 펜 부분으로 꼬리를 그려줄 건데 꼬리는 살짝 아래로 약간 처지는 느낌으로 그려줄게. 약간 이런 식으로 내려서 그려주고 이거는 취향에 맞게 해주면 될 것 같은데 나는 점 찍는 걸 좋아해가지고 여기 눈 밑에다가 점도 찍어줄게. 여기쯤에 이렇게 점도 찍어줄게. 그 다음에 아까 사용한 팔레트에 이 어두운 브라운 컬러 있지? 이걸로 아이라인을 좀 자연스럽게 스머지 시켜줄게. 진짜 스머지를 해주면 훨씬 부드러워 보이고 훨씬 지속력도 오래가서 나는 무조건 해주고 있거든? 이런 식으로. 마스카라는 이 에뛰드 컬픽스 마스카라 1호 블랙 컬러 사용해줄게. 이걸로 속눈썹을 한 올 컬링을 해줄게. 너희는 명둥이들아 MBTI가 뭐야? 주변에 ESFJ 많이 있어? 내 주변에는 FJ가 잘 없거든? 근데 내가 FJ야. 근데 최근에 뭔가 되게 나 좀 피가 타지고 있는 것 같아. 살아보니까 피가 꽤 편하더라고? 마음이 편안해져 사람이. 그리고 나는 정말 극강의 이지만은 진짜 친한 사람들이랑 있을 때는 오히려 아이 같은 느낌이라 해야 되나? 낯도 좀 가리고 진짜 친한 사람이랑 있으면은 되게 막 리액션도 막 엄청 원래는 잘해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친하면은 이게 좀 덜해져. 정말 그냥 나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보통 내 진짜 친한 지인들은 나보고 ESFJ가 아니라 ISFJ 같다는 말을 많이 하거든? 너희들도 그런 거 있어? 나는 뭔가 오히려 처음 만나거나 막 이렇게 영둥이들 밖에서 만나거나 이러면은 진짜 이해와 아우 어떡해 와와와
막 이러거든? 근데 막 십몇 년 된 친구 있잖아. 그런 친구랑 있으면은 서로 이제 각자 할 말만 해. 내 친구는 인프피거든? 진짜 그래서 서로 할 말만 한단 말이야. 야, 밥 먹었어? 하면은 일어났는데 뭐 어쩌고저쩌고저쩌고 다른 말. 약간 이런 식으로 서로 진짜 할 말만 하면서 지내거든? 근데 그게 대화가 된다? 너희도 그런 게 있는지 궁금해. 이렇게 마스카라 발라주고 요 꿀템 피카소 요 브러쉬로 한번 빗어서 뭉친 애들은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해줄게요, 이걸로. 이렇게 하면 아이 메이크업은 끝났어. 오늘은 좀 되게 간단하면서도 깔끔한데 약간 청순한 듯? 상콤한 듯? 약간 그런 느낌을 내줄 수 있는 느낌으로 해봤거든? 이제 시간이 왔어. 바로 무슨 시간이냐? 내 사랑 블러셔 시간이다. 블러셔는 3CE 페이스 블러쉬 퓨어 케이크 사용해줄게. 이걸로 살짝 이렇게 눈 밑에 이렇게 발라줄게. 요즘에 뉴진스가 이런 식으로 많이 바르더라고. 이렇게 하면 되게 몽환적인 느낌 나면서 엄청 예뻐가지고 요즘에 나도 이렇게 잘 바르고 있거든?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 얘들아? 솔직히 이거는 진짜 사야 돼. 진짜, 그지? 이렇게 발라주면 블러셔는 끝이야. 진짜 얘들아, 블러셔 너무 예쁘지? 그리고 또 이 음영을 줘야겠지? 쉐딩은 에뛰드 그림자 쉐딩 1호 재창조 사용해줄게. 그 위에 있는 컬러로 여기 코를 만들어줄 거야. 코끝도 아주 얄쌍하게 만들어주고 여기 바깥쪽도 한번 이렇게 살짝 쓸어서 쪼꼬미 코를 만들어줄게. 인중, 그리고 입술 밑에, 그리고 턱도 열심히 깎아줄게. 요즘에는 체육대회 때 뭐해, 롱둥이들아? 나는 체육대회 하면은 옛날에 티아라이 롤리폴리라고 아니? 네, 롤리폴리, 롤리, 롤리폴리라는 노래가 있었어. 우리는 체육대회 때 종목이 그거였거든? 그거를 창작했었나? 뭐 하여튼 커버를 했나 그랬던 것 같아. 내가 또 반장이라가지고 이제 반장으로서 이제 그걸 또 했지. 근데 우리 반이 점수를 얻진 못했던 것 같은 기억이 나. 재밌겠다, 체육대회. 그지, 얘들아? 이제 리얼 찐 마지막 이 메이크업에 화룡 점정을 찍어줄 립을 발라줄 거야. 립은 이 페리페라 잉크 더 에어리 벨벳 파워로 최예쁨템 발라줄게. 이것도 컬러가 진짜 예쁘거든, 얘들아? 얼굴에 형광등 한 100개 켜주는 그런 컬러인데 이거를 입술에다가 넓게 헤발라줄게. 진짜 예쁘지, 얘들아? 난 이렇게 입술 산을 좀 망가뜨리는 걸 좋아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쓱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만들어줄게. 그 다음에 아까 사용했던 이 블러셔로 여기 입술 라인 쪽을 살짝 덮어서 조금 더 약간 블러 처리한 것 같은 느낌을 줄게. 이렇게 라인을 사사사삭 그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사용했던 이 아이 팔레트에 여기 타로 마블이라는 컬러로 입술 위쪽에 살짝 하이라이터를 줄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코 쪽에도 살짝만 촉촉촉촉 칠해서 코가 좀 반딱반딱거려 보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여기 눈 앞머리 쪽에도 한 번만 살짝 콩 찍어서 앞머리를 밝혀줄게. 이렇게 하면 오늘 준비한 메이크업도 모두 다 보여줬는데 진짜 데일리하게 하고 다닐 수 있는 예쁜 메이크업이니까 우리 영둥이들도 나랑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 그럼 오늘 영상도 보러 와줘서 너무너무너무 고맙고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줘.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또 보자.